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9일 오전 11시입니다. 저는 1945년생이니까 해방둥입니다. 이 장기표 선생도 해방둥입니다. 장기표 선생이라고 하면은 앞에 영원한 제야란 말이 붙습니다.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분이죠. 그러다가 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신청을 했더라면 아마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돈을 바라고 민주화 운동을 한것 아니다 하는 자존심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영원한 제야라는 말은 한 번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민주화 운동의 소신을 접은 적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제야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만나면 참 조선조 선비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항상 얼굴이 맑고, 몸이 아주 야비다고 그럴까요? 가냘프다고 그럴까요? 아주 항상 또 바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보식의 언론에서 보내준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낭암에 걸렸다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기 표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태일 씨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 자살한 전태일. 그게 당시 서울법대 학생이던 장기 표시를 격분시켰다고 그럴까요? 자극을 해서 민주화운동, 특히 노동운동에 뛰어들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전태일 평전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그분이 수배 중일 때쓴 책인데, 그 책이 장기표 씨가 썼다고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전태일 열사라고 그러죠. 전태일 씨 기리는 운동을 가장 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장기표 씨입니다. 한때는 북한에서 장기표 씨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공작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민중이란 말도 아마 장기표 씨가 가장 의미 있게 쓴 경우인데, 북한에서 그 민중이라는 말을 가지고 대남 공작에 서면서 이게 서로 혼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기표 씨 제야, 영원한 제야, 영원한 민주화 운동과 진정한 민주투사,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분이 이 SNS에 올린, 어제 올린 글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온 동지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오랜 기간 성원해 주신 지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칠 전에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되어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럽긴 했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이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더욱이 자연의 순환 질서, 곧 자연의 이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사람이기에 자연의 이법에 따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회한과 아쉬움, 그리고 못다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무엇보다도 60여 년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특히 자연과학의 첨단적 발달로 모든 사람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자아 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문명 세상을 맞아 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이념과 정책 대안을 정립해 두고서도 이를 구현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신문명 세상에 맞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정책을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기후 위기와 이에 따른 폭염과 질병 그리고 사회 갈등과 인간성 상실 등으로 온갖 고통을 겪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인공지능에 의한 현존 인류의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알고서 이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지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때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날이라 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평생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 통일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왔건만 요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느라면은 이런 나라 만들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 왔나 싶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양극화와 이에서 오는 위화감과 패배의식, 그리고 높은 물가와 과다한 부채, 여기에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온갖 사건 사고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있는 터에 이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는 그야말로 무지의 광란이라 불러 마땅할 팬덤 정치가 횡행하여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더욱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단지 물극 적반, 즉 사물이 극단에 치우치면 반드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이근을 이를 극복할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뜻을 존중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 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많은 분들에게 더 이상 연락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체력으로 보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만나 뵙는 일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022277-5253에 나가서 꼭 저를 만날 일이 있는 분만 만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어려움이 다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건강 챙기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모든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기표 선생이 1989년 무렵 다른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 있을 때입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배 중인데도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광화문 근방의 어느 호텔 방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요사이 김연희가 가짜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당신이 최근에 월간조선에 보니까 김연희를 오랫동안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김연희가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 다니면서 경찰 피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했느냐 하고 놀랐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장기표 선생의 자세입니다. 장기표 선생은 모든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실사구시죠. 실사, 현실, 사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구시한다. 옳은 바른 방향을 찾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상당수가 김일성 세력 쪽으로 넘어갔지만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꿋꿋하게 오늘 여기까지 지켜온 그 바탕에는 모든 것은 진실에 부합해야 된다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분은 사회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은 사회적 사랑,
그 사랑을 조직화하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적 사랑.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과 참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나 장기표 선생이나 한국 역사에서 쭉 흘러오는 지식인의 어떤 자세, 진실을 버리지 않는 진실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분이 지금 담낭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임박했다는 이런 글을 읽고 나니까 슬프기도 하고 감동도 같이 밀려옵니다. 아무쪼록 장기표 선생이 끝까지 병마와 투쟁하면서 여기 선 대로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받아 줄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